성전 정화.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전들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튼튼한 소와 살찐 양이 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세요, 재물. 잘생긴 총과 이쪽으로 와요. 여기 좋은 재물이 많다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어제 잡은 비둘기입니다. 실한 놈들이에요. 가까이 와서 이 빛깔 좀 보세요. 아가씨, 하느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 사가요. 돈 바꿔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셨어요. 호이 호이, 얼른 도망가라. 그리고 황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이것들을 당장 치우시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제자들은 성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느님이시오,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유다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이보시오, 내 아버지 집이라니.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러시오? 무슨 권리라도 있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이라도 보여줄까요? 이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소.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년이나 걸렸소.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다고? 어허, 참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여보게, 그때 말이야. 예수님께서 성전 뒤엎으시던 날 기억나? 그럼, 성전 허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지? 근데 예수님 엄청 화나셨지.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었나 봐.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잖아. 맞네 맞네.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말씀이 딱 맞구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